146페이지 헛된 마음이 훈수 반응을 밝힌다 했는데 요거 좀그 오염된 법의 훈수하고 깨끗한 법의 훈수를 분명하게 요 가릴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요. 거기에 이제 칠판에 보면은 연법 훈습 있고 정법 훈습 있는데 연법 훈습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요거는 이제 무명이 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연법 훈습이 진행되고 정법 훈습은 반대로 지녀가 무명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럼 무명이 이제 정법 훈습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우선 그게 이 깨끗한 법의 훈습을 공부했지만은 저긴 정법 훈습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6페이지 논 47을 보십시오. 배웠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훈습하여 깨끗한 법을 일으키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가? 이른바 진여라는 법이 있기에 무명을 훈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명을 훈습하는 인연의 힘으로 헛된 마음이 삶과 죽음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일반 찾기를 좋아하게 된다. 여기 이제 요거는 십신의 경지, 10가지 믿음의 경지예요. 이 헛된 마음이 삶과 죽음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일반 찾기를 좋아하는 인연이 있기에 곧 진여를 훈습하여 스스로 자기 성품을 믿고 이제 자기 성품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부처가 될수 있는 그 불성이 있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나중에 수행 신심을 또 이제 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중생의 마음은 헛되이 움직인 것으로서 다른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헛된 마음을 멀리 벗어나는 법을 닦는다. 이거는 이제 경계가 이 밖에 있는 줄 알았더니만 공부를 해보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독하는 매 순간 내가 만들어서 사물을 보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가 경계를 만들어서 본다고 하는 거는 이제 10주 10행 10회향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른 경계가 없음을 여실히 알기에 다른 경계가 없다고 확실히 알았다. 이 초지에 주객이 없는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다른 경계가 없으면은 보는 주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온갖 방편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을 일으켜 집착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수행을 오랫동안 훈수의 힘 때문에 무명이 없어진다. 이거는 이제 2지부터 이제 가서 10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다음에 무명이 없어지게 마음이 일어남이 없고 마음이 일어남이 없게 경계가 따라서 없어진다. 이 열반을 증득해 불지에 오르는 걸 얘기합니다. 인연과 인과 연이 모두 없어지게 마음의 모습이 다 사라지니 열반을 얻어 자연스럽게 행동을 업을 이뤘다고 한다. 이게 이제 불지의 경지예요. 자, 여기에서 이 진여 훈습에서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저기 보면 망심 훈습이 있고 진여 훈습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헛된 마음이 훈습하는 것을 밝힌다.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헛된 마음이 훈수반을 밝힌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진여가 망심이 훈수반을 이야기합니다. 진여가 이제 허망한 마음에, 영향을 주니까, 이 허망한 마음이 깨끗한, 뭘 이제 정법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발보리심이라는, 이게. 이제 정법 훈습에서는, 기본적으로 진여가 무명을 훈습할 때 일어나는 게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이제 바란다. 내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망한 마음이지만은 진여가 영향을 주면은 영향을 줘버리면은
이제 이 훈습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망심 입장에서 영향을 받은 거고, 지녀 입장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습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지녀가 망심에게 영향을 줬다 해서 망심 훈습이 되고, 망심 입장에서는 지녀의 영향을 받았다 해서 훈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흐망의 마음이 훈습이 됐는데, 거기도 이제 분별사식의 훈습이 있어요. 요건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 훈습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의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건 뭐 잘 알다시피 앞에 배웠던 대로 이제 업식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전식을 얘기하고, 이거는 현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얘기하고, 이건 이제 상속식을 얘기하고, 여기 다섯 개예요. 일단은 진여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가만있지 않아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헛된 마음이 훈습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죠. 헛된 마음이 훈습하는 뜻에는, 근데 진여의 영향을 받은 헛된 마음이죠.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경계를 분별하는 식의 훈습이, 그걸 분별사식이라고 그럽니다. 형상을 분별하는 식이단 말이죠. 모든 범부와 성문 영각이 삶과 죽음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최고의 도를 향하여 차츰차츰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저게 이제 분별사식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전부 다 의식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육아사지론에 보면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이 뭐냐 하니까, 그게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원이 최고의 원이고, 모든 원은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원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 보리심한다 하는 원을 바라는 거예요. 원한다 하는 거는 원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을 바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홍소원이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없애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인데, 대승경계는 한결같이 원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원을 바라는 거는 원의 내용이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원이. 이게 수행 원리입니다. 내가 수행에 딱 안 되면은 불전해가지고 원을 바라야 돼요. 말하자면은. 청전스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예요. 청전스님하고 이제 현장스님 어디 갔는가 하면 달라이라마를 징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미얀마를 거쳐가지고 인도 가서, 인도에서 다시 이제 저기 나다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초크람사르라고 하는 마을에 초크람사르 곰파라는 게 있어요. 이 곰파는 절입니다. 그 이제 달라이라마 그래서 그거 계시니까 이제 그것까지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이제 음심이 동해가지고, 막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중에. 그래, 보통 이제, 청년스님 말 들어보면 그렇게 하면은 큰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대. 마음을 바꾸면 된다. 마음을 돌려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년스님 말씀은 뭔가 하면 그게 잘 안, 마음을 한 생각 돌린다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존자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런 그런 경우는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대답인데, 이 청전스님 이야기는 상당히 마음이 와닿았대. 한 생각 돌리는 것보다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게 쉽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성이 불보살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자기 음심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이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라 하는 게 바로 원을 바라는 걸 얘기해요. 기도는 원을 바란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이게 원이 굉장히 필요해요. 법륜 노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요즘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왜 자기 힘만 믿고 수행하려고 하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왜 불보살의 힘을 빌리지 않는가? 그때 한번 불교시민 어디 그 대담에 보내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 혼자서 이 수행하는 힘이 들면은 불보살의 힘을 빌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남방에는 그런 게좀 없는 것 같은데 이 대승불교에는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 불보살의 힘을 빌린다는 게 뭐냐는 거죠. 불보살의 힘을 빌리는 기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법륜 노스님은 자 이야기는 그 능엄주나 뭐 이런 것을 외우는 걸로 기회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을 한다든지 뭐 심장후 대달안이라든지 능엄주를 외운다든지 이거는 불보살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 세속에서 기도라는 거는 뭐 아들 딸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남편 뭐 승진시켜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건데 실제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내가 수행하는데 마장을 막기 위해서 불보살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수행 신심번에 가보면 이제 수행하는데 마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죠. 그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기도는 신심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여기서도 이제 원 가는 게 보리심을 바란다 하는 게 기도의 성격이 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러더라도 이 원을 바라는 게 최고의 이 고차원적인 것, 그건 뭔가 아마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훈수빈이 모든 보살이 도 닦을 마음을 내어 용맹스러워 빠르게 열반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진여가 상속식에 영향을 주고 지식에 영향을 주고 현식에 영향을 주고 전식에 영향을 마저 업식에 영향을 주면은 그 영향받은 이 의가 차츰차츰 탈바꿈을 내서 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진여의 영향은 뭔가 하면은 진여는 진여와 다른 모든 것을 진여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진여의 훈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해서. 자, 1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